아트페어 아트목포 2022가 목포시에서 개최됐습니다. 100명의 작가들이 한국화와 서양화, 조각과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영춘 기자가 전합니다.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난 8일부터 아트목포 2022 아트페어가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페어는 문화도시 목포 미술로 비상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예약 목포에서 전국에 실력 있는 120여 명의 작가들이 모여 예술의 혼을 불어넣은 다양한 작품으로 전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1 전시실에서 3 전시실까지 펼쳐지는 전시 환경으로 국내 작가들의 한국화, 서양화, 공예,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관람하고 구매할 수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양도시 목포에서 시작하는 이 아트페어를 계기로 해가지고 목포가 역시 예양도시답게 국내 전시가 아니고 이제 국제 전시로 또 발전시키고 또 세계적인 아트페어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트목포 2022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아트매거진 홍익미술, 아트뉴스 온라인이 주관한 개막식은 지난 8일 오후 4시부터 소프라노 문안나 축가를 시작으로 전시작품을 관람한 후 환영사, 축사, 기념 만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문화도시 목포 미술로 비상하다는 주제로 아트목포 2022가 열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덕분에 눈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을 저도 만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밖에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할 수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잡지도 마련돼 시민들이 많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는 아트목포 2022가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예술이 우리 일상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